경기 시작합니다. 하나, 인부 파이팅! 자, 자, 인부 파이팅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자, 화이팅 합시다. 자,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자, 선 공격이고요. 인부 선 공격. 이번 맵부터는 꼭 이겨줘야 됩니다. 아, 창고 작업부터 천천히 해야 되겠죠. 어, 지하를 가나요? 어, 아니죠. 지하 쪽에 힘을 주면서 지금 깨벽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좀 강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진입 중이고, 네, 비전을 들고 지금 바이오를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대1. 상당히 빠르죠? 지금 인부 상당히 빠릅니다. 분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상당히 빠른 상황. 네, 깨벽. 네, 지금 브리핑은 됐습니다. JX 선수 여기까지 브리핑은 됐을 겁니다. 어, 네, 어, 지금 위험한 상황. 네, 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 하지만 다행히 김현웅 선수가 마무리해주면서 어, 공격 1라운드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어, 아무래도 지하 쪽에 힘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대만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진입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천천히 첫판은 빠르게, 두번째는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 대만팀도 원래 상당히 되게 느리게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같이 좀 이렇게 말리게끔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별관 앞에서 우빈님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한 명 더 붙어줘야겠죠? 네, 어, DC 선수가 붙었고요. 빙 작업하고, 어, 빙 잘못 갔습니다. 네, 어, 이거 이런 실수 나오면 안되겠죠. 네, 지금 핑글라스가 없기 때문에 핑 조금만 맞아도 굉장히 오래갑니다. 일단 총을 깨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쏘는 건가요? 율관님 예샷 쏘고 있고요. 단층 확인 중! 네! 단층에서 JX! 예, 다시 우빈님이 커트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층 커트 3대4죠. 근데 김현웅 선수가 지금 피가 반피 이하인 상황. 어... 조금만 더 합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김현웅 선수가 지하 확인 중입니다. 네, 와, 득득이네요. 몬토야 선수가 지금 현재 득득이를 들고 있습니다. 예, 대만 프로입니다. 대만 프로. 어, 지하를 다 나오려고 하는 것 같죠? 지하 나와서 자리 잡습니다. 대만 팀. 3명 지하 나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어, 차라리 좀 빠르게 샘을 들어가서 샘을 탈취하고 온 후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계속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네, 아, 아쉬운 상황이죠. 네, 1대1. 바이오랩은 아무래도 방어가 유리하기 때문에 3라운드만 가져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3라운드만 좀 가져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별관 방어에 힘을 쓰고 있네요. 대만팀 별관 방어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싶어요. 차라리 지하를 뚫어라 지금 말을 해주고 싶은데 별관 작업을 하다가는 굉장히 맞물릴 것 같거든요. 네, 어? 별관 확인폭 맞았죠? 난간폭 맞았습니다. 폭을 맞음으로써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인부 있는 걸 확인을 했으면은 다같이 팀플로 뚫어줘야겠죠. 지금 득득이로도 확인하고 있는 상황. 네, 단층에서 나온다? 네, 단층에서 잘라주고요. 단층에서 지금 반응 좋네요. 지금 일관님 반응 좋습니다. 네, 니고님이 정리를 해주는 상황. 별관 작업 굉장히 잘했죠. 4대2 상황입니다. 지금 득득이 몬토야 선수가 득득이거든요. 그리고 라스트 철창이었죠. 사이비 선수. 자, 옷방 입구 쪽에 율관님하고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율관님이 진짜 만나고 있는 상황. 네, 철창에서 DC 선수가 마무리해주면서 다시 2라운드 가지고 옵니다. 분위기 이번엔 괜찮네요. 바이오랩 상당히 괜찮습니다. 분위기, 어,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라운드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은 이제 얼티밋 라이더로 DC 선수가 정문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옷방 입구를 빨리 찔렀는데, 어택과 칼로 빨리 찔렀는데 실패했죠. 아쉽습니다. 이런 게 가끔은 통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상황. 이렇게 되면은 남은 사람들이 차례차례 작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좋아. 지금 지하 쪽에 둘이 있거든요. 근데 몬토야 선수 총 한번 확인 가능합니까? 아까 득득이었거든요. 총 한번 확인 가능합니까? 옵저버님?
득득이죠? 예, 득득이. 지하 쪽은 들어가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자, 5대2 상황. 이번 라운드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쉽게 주면 안 되겠죠, 라운드? 아, 2층 낚시 JX님한테 당하게 됩니다. 아, 김현웅님이 작업을 하는데, 네, 타이밍 정말 좋게 뛰어남으로써 2대2 상황입니다. 8라운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브가 3라운드만 가져오면 괜찮거든요. 3라운드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그래도 인브가 첫 라운드를 제외를 하고 나서는 계속 천천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천천히 하고 있는 상황. 자, 플레이가 이상해 보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인브가 못하는 것 같으면 인프랑 나중에 클랜전 자주 좀 해주세요. 상당히 안 잡혀요. 네, 자주 좀 해주시고. 지금은 대만 팀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응원 좀 해주세요. 네, 비하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상당히. 자, 지금 반총하고 있는 상황이고, 2층도 예샷을 쏘고 있는 상황. 오비님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분발을 해서 이번 라운드만 가져오면 괜찮거든요. 네, 적배 낚시. 유를 기다리죠. 좋습니다. 율관님 좋습니다. 자, 일단 2층 낚시를 다 같이 힘으로 커트를 해줬고요. 5대4 상황. 이번 라운드는 바꿔먹기를 해서라도 꼭 이겨야 되는 라운드가 됐습니다. 저희가 하나를 따줬기 때문에. 그리고 몬스타의 선수가 득득이를 들기 때문에, 몬스타의 선수. 아마 우빈님이 바이올의 방어 때 샷건을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샷건을 굉장히 잘 쓰기 때문에. 네, 아, 가스통을 보고 갑자기 뭐야 하고 터뜨렸죠. 깜짝 놀래가지고. 네, 한 대 맞았어요. 아, 이거 보세요. 백업이 상당히 빠릅니다. 어디서 이렇게 찔러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압니다. 대만팀 상당히 강하죠. 네, 율관님이 깨벽 커트를 해주는 상황. 보면 대만팀이 굉장히 잘 찔러요. 찌르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해줬네요. 좋습니다. 3라운드 가져옴으로써 공격에서 기본으로 따줘야 되는 라운드 전부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2라를 더 가져온다면 굉장히 유리하게 방어를 할 수가 있죠. 바이오랩은 방어가 유리하니까요. 일단 바이오랩은 현재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승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맵까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맵이 픽소프거든요. 다음 맵까지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도 또 똑같이 천천히 전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위에서 한번 볼 수 있나요? 화면. 자, 보시면 지금 정문 방어 한 명에 전부 기본 방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바이오렛 키고. 지하 나오려고 하나요? 대만팀 지하 나오려고 하나요? 아, 득득이가 대기 중입니다. 예, 득득이가 대기를 중입니다. 그래서 쏘는 순간 튀어나와서 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현웅 선수 혼자 뚫기에는 상당히 버거워 보이는데요. 네, 득득이 뚫겠죠? 네,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지하 상당히 방어 잘했죠, 방금. 예. 네, 그리고 옵저버님, 이거 화면 돌리시느라 바쁘신 거 아는데, 그 채팅창 관리 좀 해달라는 그런 말들이 좀 많으니까요. 예, 귀에 대시면 좀 강타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게임 중에 강타기가 좀 힘들어요. 네, 일단 응원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율관님이 지하를 다시 작업하려고 하는데요. 지하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뚫기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깨벽을 빨리 들어감으로써 지하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먹고, 정문에서 나오지 못하게 정문을 빠지고 깨벽을 들어가고 했을 때 지하팀 팀의 포지션이 무너질 거거든요. 그런 식의 플레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 네, 이렇게 패드링님이 디시즌님을 따주면서 3대3 스코어 다시 맞춰서 갑니다. 하지만 바이오랩은 공격이 유리합니다. 지금 저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부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진 나오죠? 전진 나왔어요. 근데 인부 지금 지하 가나요?
인부 지금 지하의 꾀벽을 가는 상황. 이렇게 되면은 창고 전진 나온 거를 잘 커트를 해줘야 됩니다. 잘 커트를 해줘야 됩니다. 저, 네. 같이 만난 상황. 일단은 들켰고요. 네, 이러면 울베가 뺏기게 되면 상당히 또 힘들어지는데요. 네, 네, 오더가 맞물렸네요. 지하를 가는 순간 창고를 나오면서 상당히 맞물린 상황. 네, 좋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네, 일단 BH 선수는 반샷이 안 날 거고요. 파마스로 바꿨네요. 좋아, 헤드를 통통 때리겠다는 그런 의지죠. 네, 보여줍니까? 보여줍니까? 네, 아쉽습니다. 3대4. 그래도 기본적인 걸로 따와서 기본은 따왔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라운드입니다. 대만팀도 상당히 잘하거든요. 부족하지 않은 라운드. 공수 전환을 해서 인부게이밍의 방어로 중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가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라운드 유리하게 가져가야겠죠. 일단 동점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뭐 맵까지 치면은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강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일단 김현우 선수가 경비실 옆쪽에서 지하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고 선수가 반지하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샷이 굉장히 좋아요. 보이면 헤드를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봤을 때 찌르기도 상당히 잘 찌르고요. 점사가 굉장히 예리합니다. 아까부터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요? 네, 샷이 굉장히 좋죠. 반응도 좋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빙글라스가 없기 때문에 핑을 맞으면 타격이 큽니다. 와, 빙플레이를 한 후 DCG 선수를 작업을 했죠. 반대 3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저희 팀 선수들 전부 다 만피기 때문에, 그리고 우빈님 샷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당 내주고 지금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나요? 하나는 샘으로 들어오죠. 샘 들어온 게 아무래도 우빈님일 거예요. 샷건이기 때문에. 네, 환호판이 있어요. 한 대 맞고 피가 1이 남는 상황입니다. 자, 세이브 가능할까요? 이번 라운드 선전했으나 방어에서 먼저 1라운드를 내주네요. 아직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 괜찮아요. 저쪽도 이기려면 3라운드를 따야 되는 상황이고, 저기 5라운드를 따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괜찮아요. 화이팅하죠. 여러분들 크게 화이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대만팀이 이번에도 천천히 공격을 하고요. 지하방어는 몬토야님이 득득이로 해주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지하를 나가는 선택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부에서. 그리고 지금 인부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요? 볼 수 있을까요? 네, 완후방이네요. 자, 완후방 보고 있습니다. 정석이죠. 바이오랩의 정석. 이런 식으로 일단 5대5까지 맞춰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우비님이 샷건을 들고 있는 상황, 옷방에서. 일단 저쪽에서는 진입을 안 하죠. 네, 리그를 제가 한번 보니까 되게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많이 맞물렸는지 그런 플레이가 많이 없었는데, 일단 지금은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1분 30초가량 남았고요. 깨벽을 열려고 작업을 하는 것 같죠. 이제 정문을 먹고 난 후에 깨벽을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진입하겠죠. 이건 설마 경비폭인가요? 자, 굉장히 계산을 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자, 경비벽. 저희 경비 선수 있나요? 네, 잘 피해 나왔고요. 자, 이제 아마 플레이를 시작할 거예요. 네, 김현우 선수가 철창에서 정문 하나를 따줬고요. 2층 울베르 쪽을 보고 있는 상황. 자, 일단 여기 사이로 아무래도 여기는 저 DCG님이 득득이로 막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우 선수 따였죠. 마당에서 따였고요. 네, 샷건을 막상 방어하고 있는 상황. 좋습니다. 율관님 백업 좋고요. 나머지 한 명 남은 상황. 철창. 네, 우비님이 마무리해주면서 5대4 스코어를 다시 한번 따라 붙습니다. 앞으로
승리를 위해서는 4라운드가 남았네요. 조금 더 힘을 내줘서 분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죠? 네, 아, 승진 나와서 하나를 땄으나 아쉽게도 폭으로 죽는 상황이 나왔네요. 4대4 상황. 그래도 숫자는 같기 때문에 기다려볼만 합니다. 4대4 상황. 창고 꼼꼼히 확인하고 있고요. 골드 올 같은 경우에는 오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올 치는 플레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예, 확인해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 지하는 철통같이 득득이로 막고 있는 상황. 지금 별관 천천히 확인하고 있고요. 아까 보니까 시간 1분 때부터 몰아치는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플레이를 할지. 지하가 보이는 것 같죠? 네, 지하 방어 좋죠. 지하 왼쪽에 하나 남았고요. 지하 방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득득이 스나와 조합을 해서 지하 굉장히 잘 막았고요. 지하에 두 명이 또 모이네요. 저쪽 팀, 대만 팀 골드 올에서 지하가 또 두 명이 모입니다. 지하 작업을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쪽 팀 두 명 남았는데 둘 다 지하 쪽을 남아서 진입을 하죠.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예사들 쏘면서 여기 사실 한 명밖에 없어 드러내는 거죠? 1대1 싸움인가요? 네, 1대1 상황. 아, 3대1 상황. 네, 좋습니다. 니구님이 마무리 해주시면서 5대5 동률 만들어 놓고 가네요. 확실히 방어가 유리하기 때문에 라운드 잘 가져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서로 3라운드 남은 상황. 조금만 더 힘내서 이번 맵을 구축하기 때문에 양쪽 다 득득이를 쏘고 있는 유저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득득이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미님이 들고 있는 샷건이 변수로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네, 좋죠? 방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옥상에서 마당 쪽에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샷건으로 계속 쳐주고 있고요. 김현우 선수가 쳐주고 자 돌아오고 있죠. 지하에 다 묶인 상황. 자, 한 명 남았습니다. 지하 입구 한자 진입을 했죠. 마무리 좋습니다. 역전이죠. 자, 역전을 했습니다. 6대5 한 라운드 더 앞서면서 이번 라운드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2라운드 남았는데 여러분들 화이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 빨창 뒤쪽에 도끼를 작업을 해주므로써 오지 말라고. 이건 무슨 전략이죠? 되게 뭔가요? Okay, I got it. PP인가요? 지금 PP 상황인가요? 인부 지금 상황 볼 수 있나요? 인부도 지금 가만히 멈춰 있는 거 보니까 PP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시 정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6대 5 상황에서 인부가 방어에서 6라고요. 골드 올이 공격에서 오라 중인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타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대만 팀에서 3분 동안 작전 타임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대만에는 그런 룰이 있대요. 대만 프로리그 룰에는 3분 동안 작전 타임을 한다고 일부러 흐름을 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가서 그럼 작전 좀 말하고 올까요? 제가 지금 감독 한번 하고 와요. 가서 오호호호 이러고 가갖고 감독 한번 하고 올까요? 이거 뭐야? 이든 작전 잘 짜고 있나요? 지금 인부 모습 볼 수 있나요? 그냥 앉아 있나요? 인부는 그냥 조용히 지금 뭐 토크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해설 누구예요? 네, 저는 게임 아이디 구마입니다. 원래 인부 마스터였고요. 지금은 그냥 핫발입니다. 지금 그냥 여자친구랑 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래 인부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해설하고 있고요. 이제 전문 해설을 할까 이러고 생각 중이에요. 머리 저도 이제 빡빡이로 밀어가지고 온상민처럼. 뭔가요? 원래 이렇게 다 자살을 하나요?
accomplished. All enemies are down. 아, 이제 라운드를 맞추고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6대5로. 네, 라운드를 맞추고. 네, 고만님 화이팅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기 현재 진행 중이고요. 6대5고요. 인부가 한 라운드 앞서고 있는 상황의 방어입니다. 2라운드만 따면 되는 상황이고 저쪽에서는 3라운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갑자기 작전 타임 3분을 요청을 해서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PP 상황이고요. 혼자 이렇게 말하면서 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요. 예, 저 이제 인부 아니에요. 인부 나왔어요. 예. 아, 이거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빨리 끝나고 나 가갖고 담배 하나 피고 싶은데. 아, 나 담배 다 폈는데. 어? 샀어? 예. 옆에 애가 샀대요. 행복하네요. 일단 이번 라운드 무조건 가져와서 행복한 담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만 애들도 봅니다. 근데 뭐 담배 말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네. 담배 피는 모습만 안 보여주면 괜찮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아닙니다. 껌 괜찮습니다. 아, 일단 여러분 잠깐 갑자기 3분 동안 시청자분들한테 갑자기 긴 말을 날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지금 이러는 모습이 더 보기 안 좋으니까요. 네, 긴 말을 웬만하면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저희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핑크색 글씨를 좀 보기 싫어요. 네, 핑크색 글씨 보기 싫으니까요. 좀 검은색 글씨만 볼 수 있게 담배 피고 와도 돼요. 이랬는데 3분 휴식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막 작전 짜고 있어요. 막 둘러 앉아가지고 막 월티 하리오 허하 막 이러면서 막 지금 작전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요. 예. 네.